키스의 여신? 이름은 황선혜.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해. 나지3? 검색해봐. 황선혜, 28세. 키스의 여신으로 불리는 연애 상담사. 수십 명의 남자를 사귀어본 연애 경력을 바탕으로 20대 청춘 남녀들의 연애 멘토로 급부상. 주력 강의 아이템은 키스. 그녀에게 강의를 듣고 첫 키스를 멋지게 성공했다는 후기가 대부분. 그거야 들어봐야 알지 뭐. 일단은 시작해보시죠.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 종료시킬 테니. 그러지. 잠시 오셔야겠습니다. 전 잠시. 남 여가 만났을 때 키스까진 보통 3단계를 거치죠. 적극적 매력 어필 단계, 낭만적 분위기 단계, 스킨십 공략 단계. 그래서 최소 3번의 데이트 기회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김민규 씨는 첫사랑에다 잘 아는 사이라면서요. 다 건너뛰고 처음부터 공략해도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김민규 씨에겐 총 3번의 키스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마음에 들어. 계속해요. 난 냉수로 얼음 동동 띄어서. 잠깐. 예. 그런 거 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친구입니다. 아. 조심하죠. 미안해요. 계속하시죠. 남 여가친구일 경우 아주 친밀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아직 남자로 안 보인다는 거. 친구에서 남자로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섹슈얼 텐션. 성적 긴장감이다. 키스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 그때 필요한 필수 조건이 바로 뭐다? 성적 긴장감? 그렇죠. 성적 긴장감. 김민규 씨, 이 친구분과 키스를 꿈꾼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다행이다. 왜 다행이죠? 그래야 다음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분, 저 따라오세요.